자, 오늘 사장님 오셨길래 소렌토알 후속타 잠깐 나오고 말아버린 차. 이때 나온 차가 K7도 있는데 이때 나온 차는 다 멋있어. 요 연식은 다 멋있어 차들이. 이때 만든 사람들이 진짜 이거 수입차처럼. 이거는 네비 매립을 하시는 분들은, 특히 이 차는 네비 매립을 하면 순정 같다. 근데 이거를 돈 아낀다고 매립 안 하고 여기다 거치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꾸면 되게 좋고, 케이스까지 바꿔서 여기다가 스피커를 작업하면 소리가 또 빵빵하게 나온다. 정말 잘 만든 차예요. 근데 이제 좀 이거 타시는 분들은 또 이제 또 그 다음 차 소렌토는 너무 잘 만들어갖고 이 차하고 많이 비교가 돼. 그건 너무 고급스러워. 이건 둥글둥글한데 그건 좀 약간 좀 각져있고 좀 세련된 차죠. 내가 봐도 사장님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요거는 장점이 뭐냐, 딴 건 다 집어치고 장점이 테레비가 HD 고화질로 나온다. 화질이 지금 거 전에 거 10배 화질, 20배인가 10배. 네, 아빠가 슬럼프시면 폭력적으로 변하셔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서 바리스타가 봐봐요. 화질이 멋있죠. 커졌죠. 좋죠. 화질이 고화질.